네, 뉴스댄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바른정당도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수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승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 주 열릴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죠? 네,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도덕성보다 기업 세무조사나 종교인 과세 등 정책 방향과 업무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만 한승희 후보자를 비롯해 모두 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수요일에는 송영무, 김영록, 목요일에는 김상곤, 조명균, 금요일에는 조대엽 후보자가 차례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야당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집중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바른정당 오늘 전당대회를 하는데 자, 현재까지 이해훈 의원이 유력합니까? 네, 바른정당이 오늘 전당대회 격인 당원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5개 권역 중 4개 권역 결과가 발표된 당원 투표에서 이해훈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호남권을 제외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 강원 등 3개 권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후보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일반 책임 당원 투표 결과 합산치와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더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상욱 후보가 가족의 건강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후보자가 4명으로 줄어 낙선자는 없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수향입니다.